안녕하십니까. 썰레발 TV 썰파입니다. 오늘은 112번째 썰레발로 섬진강 자전거 라이딩 1탄입니다. 섬진강 유래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청춘 잔첩방 회원들과 2박 3일로 섬진강 종주 라이딩을 하면서 관광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자전거 앞바퀴를 분리하여 고속버스 아래 짐칸에 모두 싣고 07시 5분에 임실로 출발을 했지요. 10시 반쯤 임실 공용터미널에 하차하여 앞바퀴를 다시 조립하여 늦은 아침을 먹기로 했습니다. 식당은 친절한 고속버스 기사가 알려준 임실의 맛집으로 한옥으로 된 임실 수제비집으로 갔습니다. 수제비집 사장은 자전거 매니아로 친절하게 섬진강에 대한 많은 라이딩 정보를 알려주었지요. 그는 임실 읍내 자전거 동호회를 운영하며 다수 회원들과 카트차를 가지고 다니며 라이딩을 한다고 합니다. 맛있는 다슬기 수제비를 시키니 친절한 주인장은 오리궁뎅이 버섯 당금주를 서비스로 주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고 강진으로 출발하였지요. 임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치즈입니다. 우리 일행들 아무도 왜 임실이 치즈로 유명한 줄 몰랐습니다. 임실군의 대표적인 산업은 낙농업으로 한국에 귀화한 벨기에 출신 카톨릭 선교사인 지정환 신부의 덕분입니다. 그는 사냥 두 마리로 농민들과 함께 치즈 제조를 시작했습니다. 1967년 임실 성가리에 한국 최초의 치즈 공장이 설립되었고 그 이후 치즈가 임실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치즈가 입소문을 타면서 현재 임실이 한국 치즈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치즈를 주제로 한 치즈 테마파크도 있지요. 스위스 아펜젤러 모텔로 하는 관광지로 유럽풍의 이색적인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동화 같은 곳입니다. 요즘은 섬진강 댐으로 생긴 옥종호와 임실 치즈를 활용한 관광산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어 천만 관광객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정심 식후에 신나게 임실 호곡운을 지나 50여분을 달려서 강진면 소재지로 갔습니다. 좌측으로 강진교를 건너면 섬진강 체육공원이 있지요. 여기에 첫 번째 인증센터인 빨간 섬진강 인증센터가 보입니다. 모두들 섬진강 댐을 직접 볼 수가 없어서 아쉬워했습니다. 6km를 더 올라가야 댐이 있지요. 섬진강은 전국 진안군 팔공산에서 발원하여 경남과 전남의 경계를 이루며 하동을 지나 광양만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총 길이가 212km로서 남한에서는 낙동강, 한강, 금강에 이어 네 번째로 긴 강으로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섬진강의 명칭의 유래는 참 재미있습니다. 원래 모래사장이 넓게 발달하여 두치강, 모래내, 다사강 등으로 불리웠다고 합니다. 고려 말 1385년경에 왜구가 섬진강 하구를 침범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떼가 울부짖어 왜구가 놀라서 물러났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두꺼비 섬자에 나루 진자를 붙여 두꺼비 나루, 즉 섬진강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섬진강 댐 인증센터에서 본격적인 강변의 자전거길로 접어들어 신나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섬진강 자전거길은 때묻지 않는 섬섬옥수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린 자전거길이지요. 임실 섬진강 체육공원에서 시작하여 전남 광양 배알도 해수욕장까지 총 149km에 이르는 구간으로 섬진강변을 따라 조성되어 있지요. 전국 자전거길 가운데 자연미를 가장 잘 살린 명품 자전거길이라고 합니다. 신나게 2시간 정도 달리다가 일행 중에 K씨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드레일러 행어가 파손되어 부러져 버렸습니다. 오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때마침 강진터미널 통닭집에 주문한 통닭이 왔지요. 사정을 하여 그 차량으로 순창 읍내로 가서 정비하는 등 일정이 서서히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신나게 달려 전북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에 있는 장군목 유원지에 도착했습니다. 원형이나 타원형의 돌개구멍으로 이루어진 기묘한 바위들이 맑고 깨끗한 강물 위로 약 3km 정도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용트림을 하며 살아 움직이는 형상을 하고 있지요. 또한 자연 발생적으로 섬진강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장군목 유원지의 최고의 작품은 요강바위이지요. 바위 가운데가 요강처럼 움푹 파였다 하여 요강바위라 불린다고 합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인들이 요강바위에 들어가 지성을 들이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전쟁 때 빨치산 다섯 명이 토벌대를 피해 요강 바위 속에 몸을 숨겨 목숨을 건졌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 바위는 높이가 2m, 폭이 3m, 무게가 15톤 정도이며 이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바위라고 합니다. 오늘은 섬진강 유래와 첫날 라이딩에 대한 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썰레발 TV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